스포츠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 대회 이제 4강전 남자부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4강 첫 번째 경기 원광 트래포스 그리고 GJ와의 맞대결 계속해서 중계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 8강에서 원광 트래포스는 비스킷을 어렵게 꺾고 올라왔고 GJ 광주는 우승 후보 단백칭을 제치고 왔어요. 그렇죠. 뭐 네. GJ의 이제 기세가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비선출 팀 자격으로 이제 선출이 많았던 팀을 꺾었기 때문에 또 이 경기를 어떻게 치러갈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만만히 볼 수 없는 광주 GJ 팀인데요.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광 트래포스는 역시 앞선 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준혁, 정지우 선수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 일반인 참가자로 나가게 되고요. 자, 김태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바 3X 농구 세계 랭킹 519위 올라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이 완전 올스타 팀과 약간 외인구단 같은 그런 팀이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예.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GJ팀이 밀립니다만 네. 역시나 이제 그 전 경기에서 상대를 꺾었던 팀이 이제 선출로 구성된 그런 강호였거든요. 네. 네. 역시 이제 종료 휘슬이 울려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클럽 챔피언십 푸스페에서 이런 대회를 만들어가는 이유도 일반인 취미로 하는 선수들도 한번 선수 출신들과 한번 붙어보고 선수 출신 선수들도 이렇게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또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이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선출 출신 팀과 상대해보고 또 꺾어도 보면 예. 더 자신감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선출 출신 선수들도 피터 선수의 또 만만치 않음을 분명히 지금 체감을 하고 있을 테거든요. 예. 아마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재밌을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GJ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선수 출신 아닌 걸 잘 알고 있고 상대 선수들이 선출인 거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뭐 오기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겨보겠다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오기가 사실 오기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네. 실력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 화면에 선수들의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 상당히 해피한 모습으로 경기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곽 전광판에 이 중계 화면이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여자 선수들. 네. 그렇죠. 진작 그만 비춰달라고 하시지. 네. 좋아하시는 줄 알고 제가 계속 잡았어요. 네. 네. 카메라만 갖다 대는데 거의 박장대소를 하시네요. 참. 이 선수들뿐 아니라 이 지나가는 우리 관중들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기분 좋아 보시는 모습이 화면에 계속 잡히고 있네요. 자, 원광 트래포스 선수들을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리죠. 한준혁, 김태관, 홍기성, 정지우 선수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다시 결승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GJ 광주팀 김재현, 권순우, 양원민, 이경훈 선수 4명의 선수 다시 출격합니다. 특히 GJ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아주 좋아요. 예. 상대가 이제 선수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한준혁이라는 최고의 가드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 높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GJ가 검정색 유니폼 그 다음에 조끼를 입은 팀이 원광 드래포스입니다. 자, 원광 드래포스가 조끼를 노란색 계통의 조끼를 입고 있군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4강전입니다. 결승행 한 장의 티켓. 결승으로 갈 수 있을지요? 자, 먼저 원광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물러서면서 슛. 하지만 트래블링이에요. 지금 GJ팀은 본인들 수비 파울 불린 줄 알고 놀라 토끼 눈이 돼서 심판 쳐다봤는데 지금 스텝이 상대가 꼬였죠. 그렇습니다. 자, GJ 들어와요. 더블 클러치! 오! 야. 자, GJ 초반부터 첫 득점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개인기 빠른 돌파래요.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외곽으로 나오면서 GJ의 공격. 자, GJ는 안쪽에서 지금 미스매치인데요. 예. 자,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더블팀 왔는데요. 뺏기고 마네요. 다시 한번 원광 트래포스. 자, 원광 선수들이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에어볼 GJ가 잡아냈습니다. 외곽으로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3x3. 자, 두 점! 네. 포물선 각도는 좋았는데요.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이제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예. 네, 뭐 지공을 할 이유도 없고
석공의 능한 선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선 8강에서도 4경기 중에 이 두 팀이 했던 경기가 가장 템포가 빨랐거든요. 그렇죠. 자, 공격 리바운드 또 실패. 네네. 하지만 원광 공 차 살려내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레이업 가볍게 1대1 동점. 지금 눈 속임이 아주 좋았죠. 네, 외곽으로 지금 줄 듯 말 듯 하다가 네. 그대로 지금 왼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GJSG에서 부상 선수가 나온 것 같아요. 쥐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발목이 조금 다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수를 교체를 해줍니다. 자, 3x3는 선수 교체는 무제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체크볼 상황이나 볼데드가 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 노숍! 자, GJ! 자, 아까 담백충 팀을 꺾었을 때도 14번 선수의 정확한 외곽이 있었죠. 그렇죠. 야. 드라이빙 레이어. 빠르네요. 자, 원광 드래퍼스는 빠른 템포의 공격을 만들어냈고요. GJ도 뒤질세라 빠르게 리바운드 득점. 자, 실점을 해도 예. 바깥으로 나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습니다. 오. 더블 클러치! 자, 역시 좋은 선수들이 많은 드래퍼스. 멋지네요. 4대3. 다시 GJ. 샤킬락 3초. 2초 못 봤어요. 네. 샤킬락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지금 1번 선수가 지금 아까 발목 다친 벤치에 있는 선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샤클락 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네. 아, 멋진 네. 더블 클러치.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없으면 이런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원광은 정말 선수들의 능력이 뛰어나요. 득점 실패 네. 리바운드. 투지 있게 따내는 GJ 공격 갑니다. 짧아요. 네. 에어볼. 다시 드래퍼스. 자, 어느새 3분이 지나갔고요. 4대3입니다. 두 점 깨끗하게 성공하는 드래퍼스 역전입니다. 5대4. 아, 자. 자, 원광 드래퍼스 선수들도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날립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고 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안쪽! 아. 패스미스. 피켓놀 공격을 완전 간파하고 있었네요. 예. 네. 드래퍼스 선수들이 상당히 노련했습니다. 하지만 GJ도 밀려서는 안 되겠죠. 자, 1대1 놓쳤습니다만 네. 파울입니다. 공간만 생기면 일단 뭐 한지력 선수는 무조건 돌파죠. 네. 네. 자, 확실히 GJ가 틈만 보이면 원광 드래퍼스 선수들은 마음껏 코트를 휘저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GJ 광주 선수들은 좀 더 집중하면서 택타 모습 필요한데요. 두 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4대7. 석점차. 자, 블랙을 외치는 심판. GJ의 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 원광 드래퍼스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공을 맞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일단 충격이 좀 있었는데 저희 화면으로 볼 수 있나요? 아, 네. 공을 맞았네요. 네. 이게 농구공이 얼굴 정통으로 맞아 정말 아파요. 네, 진짜 네. 별 보입니다. 하지만 별 보이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호흡만 조절하고 바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충분히 쉬고 일어났어요. 네. 4대7, GJ가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GJ 차분하게 가야죠. 들어왔는데요. 득점 실패. 네네. 다시 공격 리바운드 또 실패. 오, 조심해야 돼요. 또 공격 리바운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야.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자, 저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 위험한데도 자, 겁 없이 덤벼들었던 주제입니다. 네. 지금 지금 원광팀의 3번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밟히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GJ 연원의 추가 자유투 네. 성공. 다시 한 점 차입니다. 6대7. 자, 이렇게 되면 모르죠. 다시 또 박빙의 승부. 야, 자, 탄력 대단하네요. 스피드 뛰어납니다. 다시 GJ 먼 거리 네. 2점 불발. 빠른 움직임으로 리바운드 잡아냈고 직접 쏩니다. 야, 들어가네요. 드죠. 잘하네요. 잘해요. 네. 6대10. 자, 이건 너무 멀었나요? 또 짧았고요. 마지막 터치. 그러니까 진짜 예, 예. 아까 그 3점 인상적인 게 본인이 수비 리바운드 잡고 코너 쪽 가서 던진 거거든요. 예. 근데 수비 리바운드 잡고 이제 슈팅 딱 던질 때는 호흡이 사실 굉장히 가빠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깨끗하게 성공시키네요. 거기에 뭐 리듬도 좀 아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파워 있는 드리블 이번엔 득점하지 못했던 원광 드래퍼스. 자, 순식간에 다시 넉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외곽.
자, 파고들면서 높이를 이용한 레이업 두 점. 아, 레이업 한 점. 여기서 피스를 올렸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죠. 드리블 돌파해서 올려놓고 여기서 건드렸네요. 여기서는 득점하고 난 다음에 공격했던 팀은 빨리 빠져줘야죠. 맞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신경전이 좀 있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레이션이 선언됐고 페널티가 GJ 쪽에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원광 드래퍼스에게 자유투 원샷이 주어집니다. 자, 원광 4분 30초 남은 상황에서 석점차 리드. 자, 이거 득점하고 공격권 가지고 가면 좀 더 유리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득점하지 못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체력이 급격하게 소모되는 종목 3x3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4명이 뛰면 모르겠지만 3명이 뛰기 때문에 공간이 넓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만큼 커버를 해야 될 그런 지점이 넓습니다. 거기에 샷클락은 12초예요. 그렇죠. 안 움직이면 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맞습니다. 다시 GJ 리바운드 좁힐 수 있는 김에 살찔러 줬고 페이팅! 그리고 득점! 나이스 페이팅! 득점! 좋은 패스에 확실한 마무리. 예. 네. GJ도 참 좋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8대 10. 자, 여기서 피슬. 자, 파울이 먼저 선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한지혁 선수 이야기하는 건 공을 잡은 상태에서 파울이 불렸기 때문에 슈팅 파울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예, 심판은 사이드아웃을 이야기했어요. 자, 챙볼로 공격 이어집니다. 드라이빙 빨라요. 정말 빠르네요. 폭발적입니다. 자, 이걸 몇 개를 당합니까? GJ가. 그런데도 못 막아요. 그렇죠. 근데 뒤로 예. 쳐지면 예. 저런 상황에서 뒤로 쳐지면 3점 쏴버리고 2점 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돌파를 허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붙으면 파고 네, 떨어지면 쏘고 예. 간단한 그 농구의 원리를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주제. 자, 타임아웃이 불려졌습니다. 8대 11이고요. 석점차 그리고 3분 36초가 남은 경기입니다. 자, 지나가던 분들도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계세요. 네, 네. 아주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모이셨네요. 예. 네. 또 지금 경기가 또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렇죠. 와와 하시고 탄성 소리가 이 코트에 계속 흘러넘칩니다. 이런 장면이요. 그렇죠. 아, 굉장히 운동력이 좋아요. 네. 네. 외곽슛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에서 이 장면이죠. 수비 리바운드 잡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득점하는 장면. 아, 빠른 드라이빙. 자, 계속 경기 재개됩니다. 3분 30초 남은 네. 상황. 뺏기고 마는군요. 슈팅 타이밍을 다 읽고 있어요. 네. 원광 드래퍼스. 다시 외곽 와이드 오픈. 2점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 원광. 자, 어렵게 지켜냅니다. 다시 가죠. 호흡 조절. 5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들어오다가 점퍼.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뚫어놓고 저보다 공간도 다 만들어놨죠. 네, 네. 패시미스 GJ. 자, 3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GJ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GJ. 아, 이게 들어가네요. 2점. 더 도망갑니다. 13대 8. 슛을 던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셀렉션도 굉장히 좋아요. 네. 하지만 빠른 템포로 마무리하면서 추격 점수 9대 13입니다. GJ 득점. 자, 외곽. 다시 한번 두 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GJ. 자, 수비 젖혀놓고 던졌는데요. 네. 안 들어갑니다. 외곽에서 좀 지원이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네. 자, GJ가 지난 경기만큼의 외곽포는 터지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빠른 선수 막기 힘들어요. 휘저어놓고 외곽 연결. 하지만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GJ 베이스라인 쪽 턴오버예요. 네. 자, 볼 제대가 되면서 조금 전에 부상당했던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서 아, 드리블 미스예요. 본인이 직접 미안하다고 손을 들었던 GJ 선수입니다. 그렇죠. 백코트 대결에서 조금 밀리는 게 지금 GJ 입장에서 아쉽겠죠. 그렇습니다. 광주대 우승팀 GJ 그리고 화려한 선수를 자랑하는 원광 드래퍼스의 대결 4강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점! 더 도망갑니다. 9대 15. 자, GJ도 바로 던져봤는데요. 득점 실패. 또 던져야죠. 다시 한 번 더 점. 이번에도 네, 실패. 많이 지쳤어요. 예. 자, 원광 드래퍼스가 다시 리바운드를 잡고 공격 이어갑니다. 1분 27초, 6초.
아, 깨끗한 네. 클린 샷. 9대 17. 세기를 박는 득점이 되겠네요. 네. 네. 남은 시간 1분 15초. 자, 득점했습니다만 10대 17. 자, 시간도 이제 1분 10초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21점까지도 넉점밖에 남지 않은 원광입니다. 아, 경기. 야,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못 가네요. 자, 해줍니다. 자, 앞에서 완전 상대 수비를 농락하고 있는데요. 자, 드리블로 이제 리듬을 타는 기술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돌파 잘하는 선수들이 외곽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전혀 그런 약점도 없습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넣었나요? 그렇죠. 네. 자, 자유투는 성공해줍니다. 10대 18. 그리고 1분 3초 남은 4강전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입니다. JJ. 어우, 위험했어요. 자,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두 점! 들어갑니다! 20대 10, 10점 차! 그리고 원광은 경기 끝내기까지 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자, 끝내나요? 하지만 자, 잘 맞지 않았어요. 자, GJ 한 번 더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GJ. GJ도 두 점 멀리서 득점 되지 못합니다. 자, 한 점이면 되는데 두 점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뭔가 그렇죠. 아, 이걸 또 놓치네요. 지금 서로 끝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언에 네. 끝내지 못하고 있는 원광입니다. 끝내네요. 13초 남겨놓고 끝냅니다. 22대 아, 안 들어갔나요? 그렇죠. 네. 자, GJ의 득점. GJ 또 득점. GJ가 계속 득점합니다. 20대 14. 확실히 힘을 빼고 던지니까 잘 들어가네요. 네. 예. 1.7초. GJ도 그렇고 GJ가 자꾸 원광 보고 끝내라고 공을 자꾸 줬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번 자유투가 성공이 되면 끝나게 됩니다. 네. 네, 끝나네요. 21대 14. 자, 이렇게 4강전 경기입니다. 4강전 원광들의 포스와 GJ의 대결은 원광이 21대 14로 GJ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이 광주 GJ의 돌풍은 여기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경기 중반까지도 좀 대등하게 싸웠는데 결국 이 백코트 싸움에서 현저하게 밀리면서 예. 결국 이 돌풍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빠른 드리블 그리고 정확한 외곽. 자, 이 선수의 능력이 결승에서도 어떻게 빛을 발할지 한번 또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남자부 4강 경기 슈츠와 울산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잠시 뒤에 두 팀의 4강전 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특설 코트입니다.